1년에 항상 1년에 한 번씩. 아, 이게 기억이 힘 쉽게 이거. 어머, 어디 서근에 딱 물려내려. 옆구리 좀 딱 내리면 되는 거죠. 이 영등 하르방언니 처음에는 곳에 있어라 쪽에 저기 저쪽에 그리 있다네. 왜 여기로 이사를 한 거냐면은 이 불악 공사 때문에 기억 안 해도 이 영등 하르방이 막 바닷물이 막 치고 관리를 잘 안 해서 막 예, 부서져 가지고 영등 하르방 그 계단도 부서져 버리고 영등 하르방도 무너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 우리 시흥이 부진 일이나 좋은 일이나 시흥이 사람들은 이 수호신으로 옛날부터 이 영등 하르방을 섬겨 왔는데 이렇게 방치형 됐크냐 이걸 잘 관리하고 이걸 이 영등 하르방을 문화재라거나 못갈망정 시흥이서라도 잘 관리해요. 그네. 이 영등 하르방 유래를 아이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잘 알려줘야만 될 거 아니냐. 이거 이장이 잘 선택해가지고 장소를 잘 물색해요. 그네. 이거 영등 하르방을 개발위원회에서 어느 장소가 적합하다. 그런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이설하는 것이 좋다. 경연에 이게 처음에는 거억대에는 한 곳이 거억대 저 보이는 그 동산 어억도 많고 막 잡 나무들이 많은 그 보기 흉한 곳에 있다가 그 너무 우리도 보기도 안 되고 시기서 자꾸 연단 하르분들 니네인들이 과지 않느냐. 도깨비불 남죠. 조금 있으면 불 남죠. 조금 사람도 많이 죽음죠. 경원디, 이 거억대, 그래서 영등 하르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꾸 이 굳은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걸 우리가 시흥이 수호신으로, 잘 모시면은 좋지 않느냐.